전 진로그룹 진로종합건설의 개발사업부를 모태로 출범한 진로산업개발은 부동산 개발사업과 지주의 사업을 병행하는 사업지주회사입니다. 1924년 장학엽 선생이 평안남도 용강에서 진천 양주상회로 창업하여 한때 재계서열 17위까지 올랐던 진로그룹은 IMF 위기를 겪으며 그룹의 상징이었던 서초동 시대를 마치고 1950년 진로가 부산에서 그룹의 기틀을 닦았듯이 창업 후 86년이 지난 지금 다시 부산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매출 2천억 원을 달성하여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중견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진로산업개발그룹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2010년 6월 진로산업개발그룹은 부산시 동구 범일동 사옥에서 첫 테이프를 끊으며 명시공이 범일동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진로산업개발이 새둥지를 튼 범일동은 향후 부산지역 금융중심지로 변화할 지역으로 진로산업개발은 이미 범일동 내에서만 2건의 사업개발, 3건의 상업시설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계열 회사들이 모두 입주할 범일동 진로산업개발 사업은 전층에 걸친 내부 리모델링은 물론 현대적인 감각의 외부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의 제2사옥의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로산업개발은 사옥 리모델링과 신축은 물론 동구 범일동 일대의 JR타운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시행사업뿐만 아니라 시공사업도 자체적으로 소화할 예정이며 특히 현대백화점 상권 내 메디컬 센터를 개발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숙박시설 및 주거시설 개발 계획도 병행하고 있어 수년 내 범일동 지역은 쇼핑, 의류, 비즈니스, 주거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부산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금융중심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주류 사업은 진로산업개발이 진행하는 사업 중 가장 경쟁력 있는 사업입니다. 이미 이태리, 호주, 칠리 등지에 와인 유통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의 와인 수입 사업을 공격적인 M&A를 통하여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로산업개발은 수백 개의 와인 업체들이 경쟁하며 합종 연행을 지속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현재 우수한 브랜드를 확보하고 있으나 유통과 마케팅에서 고전하고 있는 업체들을 인수합병하여 2013년까지 매출 500억을 달성하고 국내 3대 와인 수입업체의 반열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와인 사업 외에도 지방 소주사 인수 또는 전통주 시장을 새로이 개척함으로써 축적된 주류 제조의 노하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인 제약 사업은 기존의 일반, 전문 의약품 시장을 넘어 새로운 백신의 개발이나 슈퍼 바이오시밀러의 개발 등 새로운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제약 사업부를 단순히 발전시키기보다는 부산 지역 제약업체를 인수합병하여 지역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신약 연구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진로산업개발그룹은 기업이 이익을 창출한 후에 사회에 환원한다는 생각보다는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존의 진로문화재단을 활용한 사회활동은 물론 지역사회를 위한 공연기획, 전시기획 등 꾸준한 문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강남에서 운영 중인 무료 미술품 전시공간의 2호점을 부산 지역에 개설할 예정이며 지역의 문화를 알리는 뮤지컬 및 드라마의 제작도 기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축적된 광고 제작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업의 홍보를 넘어 지역을 널리 알리는 데도 앞장서겠습니다. 진로산업개발그룹은 2010년 6월 범일동 신사옥에서 창립 90주년을 맞는 2014년까지 외형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부산 지역 대표 그룹으로의 도약을 위한 비전을 선포하며 또 다른 90년을 준비해 가겠습니다.